애들 다 따라오라고 할 수 있나? 따라와. 너도 따라와. 아 뭐야, 둘이 따라와. 볼 부비면서. 에 행복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들너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태양 힐링 청소 게임인데요. 이게 작년 11월쯤에 출시했더라고요.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한번 사놨다가 이번에 꺼내게 됐네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심지어 한글 정발이라니. 예! 착륙 시퀀스 시작. 벌써부터 귀여워. 우주선부터 귀여워. 잠수 준비 중. 야. 와, 인트로 없어. 그냥 바로 청소야. 안녕하세요, 전 데이브예요. 당신이 일하는 동안 당신을 책임질 관리자죠. 우리에겐 함께 겁14를 회복시킬 명예가 주어졌어요. 겁14가 그 행성 이름인가 보다. 부피 코퍼레이션 같은 유명한 회사로부터 청소 의뢰를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의뢰이니까 일을 멋지게 해내야 돼요. 첫 번째 임무는 홈 코브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걸요? 헤... WASD로 이동하고 스페이스로 상승 타가. 아 뭐야, 캐릭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사용 장비, 산소 업그레이드. 더 많이 탐험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안내를 더해줍니다. 약간 슬라임 랜처 해양 버전 같은 느낌인데? 자원을 많이 얻어야 되나 보다. 모으기.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찾기 어렵다면 헬멧의 스캐너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수집한 쓰레기들을 함선 근처에 있는 재활용 기기에 넣으라고. 오. 어? 왜 갈 수 없어? 홈코브의 쓰레기들을 모두 재활용하면 행성의 다른 구역을 탐험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것들이 쓰레기구나. 이거 그거잖아. 그 음료수들 묶음? 플라스틱? 오,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휴, 쓰레기가 엄청 많네. 이 주변일 땐 더 뭐가 없는 것 같네. 어, 여기 분리수거함이야. 너무 귀여워. 재활용봇의 사용법을 알아냈군요. 당신이 모은 쓰레기들은 노란색 미터로 표시돼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더 많은 재활용봇들이 필요할 거예요. 후에 더 발전된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하면 더 많이 있어야죠. 알았어. 병. 빨간색. 됐다. 축하해요. 기본적인 쓰레기 수집법을 익혔군요. 이제 홈코브를 떠날 수 있어요. 다음 임무를 위해 잔물결 산호초로 향하세요. 그게 어딘데. 방금 산소구역을 떠났군요. 지금부터는 산소미터를 주시하도록 하세요. 어, 산소가 줄어든다. 야, 서브노티카랑 슬라임 랜처랑 합쳐놓은 느낌이야. 아, 이게 산소 그 다시 채워주는 기기네. 어, 부스터가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게 뭐지? 구프 제거하기. 이건 구프라고 불리는 독성 폐기물이에요. 거품총에 달린 레이저로 빨리 무력화시키세요. 헤.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 없어? 할 수 있네. 잘했어요. 오, 산호가 자라난다. 아, 힐링된다. 어? 이건 뭐야? 산호 배. 저 과일은 먹지 마세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요. 뭐 조합 아이템인가? 큐비 멜론. 아, 이게 자랐을 때 채취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었구나. 이야, 바다 뒤지게 더럽네.
인간이 미안해. 산소 산소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런 것도 관리 못하는 멍청이로 보여? 맞아. 아, 빨리 도망가자. 아, 너무 귀여운데? 미쳤나봐 이 게임. 재료 부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쓰레기들을 재활용했군요. 아, 이걸 가득 채워야 재료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플라스틱 조각, 유리 조각, 이 열매들은 이쪽에다가 넣는 거네. 이게 뭐지? 유기물 조각. 금속 조각. 어디 보자. 충전 고리 자체를 요구할 수도 있네. 이게 스캔을 했을 때 스캐너에 뭐가 걸리면 그쪽 방향으로 소리가 나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신경을 진짜 많이 쓴 티가 나요, 이 게임이. 가격이 꽤 있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인디 느낌의 게임치고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플레이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저기 근데 나 집이 어딘지 몰라.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 이거 기절. 만약에 산소가 다 떨어지면 내가 이때까지 파밍한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막 갑자기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데? 너무 무서운데? 아이템 보관하고 한번 죽어보자고? 좋아. 싫어. 뭐지? 저 산소 게이지 닫을 때까지 멍 때리고 있으라고? 죽어도 싫어. 실수인 척 죽자고? 그게 뭐야? 사페야? 어? 뭐야? 갑자기? 월드 지도 열기. 여긴 제가 메모해놓은 다음 행선지가 아니군요. 마음대로 탐험해도 좋지만 지도에 표시된 지역으로 가는 걸 더 추천할게요. 아, 어. 전 난파선 지구 쪽으로 가고 있었군요. 오, 오케이. 이게 뭐야? 으아, 더러워. 잔물결 산호 채운 걸 환영해요. 이것도 좋았던 때가 있었죠. 부피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여기를 심하게 오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부피 코퍼레이션의 과거에 의문을 갖는 건 우리 일이 아니죠. 청소를 시작하세요. 두고 보자, 부피 코퍼레이션. 얜 뭐야? 엥? 아! 로드리네요. 그 구포에 뒤덮여 있어요. 안타깝게도 당신은 현재 아직 현지 야생 생물들에게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 이후로 말이죠. 저번에 있었던? 지금은 무시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꼭 구해줄게. 뭐야? 저 구포에 오염당한 로들이 식물들을 다시 오염시키고 있어요. 로들을 깨끗하게 만들 때까지 근처의 식물들을 피해서 헤엄쳐가세요.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어? 고프가 로드한테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라오는군요. 어, 여기 산소 충전하면서 얘도 같이 벗겨졌어. 가자 로드. 배고프대. 어쩌라고. 가 니네 집에. 귀엽게 만나면 다야? 너 좀 건방지다. 잘못된 걸 넣어보자. 어? 뱉는다. 이거 아니에요. 산소 업그레이드 가능. 강화된 물질을 부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랑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주문. 오, 블래스터 모듈. 강화된 물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산소량의 75에서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로들이 먹었어. 흥미롭네요. 과일을 먹을 때마다 로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먹을래? 자. 로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군요. 헬멧 라이터를 깜빡거려 쫓아내세요. 라이트 깜빡이기. 아 뭐야, 볼로 대화해. 안 통하네요.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죠. 원하는 만큼 로들과 놀도록 하세요. 그냥 일하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미쳤어 게임. 이 바이옴의 오염물질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지역이 한동안 방치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지역에 오염물질이 많이 떠내려왔어요. 뭐마? 아니 한번 청소하면 영구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야? 이 짓을 또 해야 한다고. 야 근데 산소가 그렇게 많이 늘은 것도 아닌데 되게 엄청 여유로워진 느낌이다. 저 큰 공기방울로도 산소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 오! 야 대박! 그러네요? 야 눈썰미 뭐야? 난 큰 거품이 있는 줄도 몰랐어. 이런 것도 닿아도 되나? 어 이런 것도 좀 차네. 야 조그마한 것도 차. 그렇구나. 어 소름. 됐다. 다 된 거 맞아? 뭔가 방금 하나 걸렸는데? 응? 아 됐다! 제 관찰이 정확하다면 이 바이옴엔 오염물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굉장해요. 예! 여길 빠른 여행 지역으로 지정할게요. 이곳으로 다시 오고 싶다면 함선으로 가서 목적지를 지정하기만 하면 돼요. 와우! 그런 편리함이. 뭐야 이거? 빠른 여행. 아! 와, 야 이거. 야, 어떡해! 게임 너무 재밌어. 아니, 나를 위한 게임이 왜 내가 이걸 왜 지금 했지? 오, 야, 좀 무섭다. 어? 더 깊은 곳으로는 못 가네? 어서 상승하세요! 수트를 업그레이드해야 이 깊이에서도 산소를 공급해줄 수 있어요. 아,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나 그냥 맵 바깥이어서 못 가는 줄 알았더니. 어쩌면 좋아? 난 쓰레기 봉투가 제일 좋더라. 어? 쓰레기 봉투 해체할 때가 그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우와 더러워. 여긴 난파선 지구예요. 가라앉은 구피 코퍼레이션의 조선소죠. 당신의 도구는 배를 해체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를 충분히 깨끗하게 만들면 해초로 바꿀 수 있죠. 그래? 오! 흥미롭네요. 구피 코퍼레이션이 이 물질들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 구피 코퍼레이션의 과거는 우리랑 상관없죠. 임무를 계속하세요. 어? 전자조각. 어, 이거 이렇게 재활용했을 때 나오는 큐브들을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직방으로 얻을 수도 있네. 다. 어? 여기도 있어, 로들이. 아, 로드를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있나 본데? 얘도 데리고 가서 씻기자. 괜히 또 다른 식물들한테 묻히지 말고. 와, 하늘 좀 봐. 밥 먹을래? 저 로드는 편안한 환경에 놓일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을 건가 보군요. 먼저 바이옴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허. 이리 와. 여기서 먹어. 로들이 저 과일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군요. 좋아하는 건가 봐요. 이것도 먹어. 야! 이거 먹어. 로들마다 좋아하는 게 따로 있나 봐. 얜 유독 이걸 굉장히 좋아하네? 그지?
아까 맨 처음 구해준 애는 이거에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 하나 더 먹어. 다 먹었대. 야! 후임 왔다! 잘 돌봐줘라. 너 왜, 너 표정이 왜 그래? 당신의 일은 아니지만 저 로드는 힘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상태, 기분 슬픔, 허기 굶주림, 특성, 새끼, 좋아하는 음식, 알 수 없음, 따라와라고 명령할 수도 있네? 이거 먹어볼래? 이거 안 좋아하네? 패션 홀츠? 애가 급속도로 뚱뚱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네. 야, 개뚱뚱해졌어, 애. 허기, 배고픔. 엥?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너 왜 그래? 이제 뭐 더 이상 먹일 게 없는데요? 일단 이거라도 먹어라. 다 먹어. 어? 애들 다 따라오라고 할 수 있나? 따라와. 그, 어딨어? 야, 선임. 너 아직도 슬퍼? 어? 정상으로 돌아왔네? 기분, 보통, 허기, 배부름, 행복함, 만족함. 아, 내가 옆에 있으면은 점점 기분이 좋아지나봐. 너도 따라와. 아, 뭐야, 둘이 따라와, 볼 부비면서. 에, 행복해. 집이 더럽대. 목표에 로드를 쓰다듬기가 생겼다고? 쓰다듬는 거 어떡해? 일단 선임으로 하고. 너 선임? 후임? 아 뭐야, 선임 후임으로 나와. 배고프대 애들. 좀 깨끗한 곳으로 가서 밥 좀 먹일까?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 것 같군요. 얘들아 밥 먹으라! 좋아, 잘 됐군. 어? 얘네들을 그냥 풀어놨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네요. 뭐 알아서 하겠지. 저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 근처에 로드를 하나가 고치해서 나온 것을 감지했어요. 찾아서 무슨 형태로 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 진화한 거야? 우리 선임이? 아귀 로드리에요. 빛나는 더듬이를 보고 있으면 최면에 걸린다고 아주 반짝거리는군요. 와, 성장했어. 근데 어딜 봐서 아귀야 이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아귀일 리 없어. 어? 이건 뭐지? 홀로 배지 열기. 구피 코퍼레이션 직원의 홀로 배지를 얻었군요. 모아서 일이 모두 끝났을 때 구피 코퍼레이션에 건네주는 게 좋겠어요. 얘 뭐 좀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 같은데요? 로드한테 먹이 줘본 사람 너무 귀여워. 한동안 로드를 못 봤는데 정제수 노출과 관련이 있을까? 그 노출의 피해자신 것 같은데. 이제 내부로 들어가야 돼. 유리창이 깨졌네, 위쪽이. 저기 통해서 들어가면 될 듯. 뭐야, 우리 후임이 더러워졌어. 아니 새로운 로드린 줄 알았더니 얘 여기 들어와가지고 더러워진 거였구나. 어? 다른 애도 있네? 에이 자식들아, 이런 거 붙이면서 왜 놀고 있어? 이상하게. 너의 이름은 이제 럭키 막 이런 거 있네. 그런 거 필요 없고 신입이다. 어? 이 밑에도 있네? 초록색 파동을 방금 내보냈어. 무슨 효과일까? 으아! 으아, 더러워진다. 아, 선임도 더러워짐! 얘들아 빨리 돌아가자. 이거 안되겠다. 아이, 청소가 완료가 코앞인데. 이 멍청한 놈들. 자, 들어와! 좋아. 뭐 언제까지 따라오게? 얘들아, 너네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좀 밥 먹고 있어. 뛰어. 됐어. 나이스. 집으로 돌아가자. 다음 청소 목표는 해초 숲이에요. 고부의 서쪽 먼 곳에 있죠. 손가락 아파요. 산소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최대 3번 주문할 수 있네? 125! 150! 스캐너 신호 모듈은 뭐야? 스캐너가 이제 가장 가까운 오염물질을 찾아줍니다. 제트팩의 부스터가 이제도 오래 지속됩니다. 다 샀네? 깊이 저항 모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 이제. 실루엣 개귀엽네, 진짜. 정화 폭탄. 에너지를 폭발시켜 주변의 구프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장난감 이제 만들 수 있다. 잠깐, 정화 폭탄? 3개. 만들어 봅시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오! 근데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네. 엥? 어허!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서 써야 돼요. 확실히 재료가 싼 만큼 위력이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네. 여기가 해초 숲이겠군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곳 풍경을 망쳐놔서 안타깝군요.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걸 잊지 마세요. 장비 만들어 와야 되나 보다. 여기는 청소하려면은 확실히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와야 되나 봐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인가 봐. 당신의 제트팩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감지됐어요.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게 될 때까지는 저 조각들을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라. 자, 아이템을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봅시다. 이거 뭐야? 웅덩이 브러쉬. 구프 웅덩이를 제거할 수 있는 탑승 가능한 브러쉬입니다. 이거다. 조각 청소기. 미세 플라스틱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으로 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더 만들지 말자 해서 막 종이 빨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고. 확실히 좀 걱정이긴 해. 지금 이게 게임이어서 정말 다행히 미세 플라스틱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빨아들여보자. 기분 좋아. 미쳤나봐. 와, 깔끔하게 빨아들여지는 거 진짜 너무 좋다. 범위도 넓어서 진짜 깔끔하게 먹어지네요. 봐봐. 야, 어떡해 이 게임. 진짜 사랑해요. 내가 원하던 게임을 찾아버렸어. 여기 구피 또 있네. 구피랜다. 로들 구프에 오염된 끈적끈적. 기분이 끈적끈적. 일단 청소 좀 마저 합시다. 얘 씻긴다고. 이건 뭐지? 이 로봇들은 과일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희한하네요. 개같이 생겼네. 집게집게 개. 일에 진척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아직 지역에 오염물질이 꽤 많이 남았어요. 어쩌라고요? 나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자꾸 기운 빠지게 그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들이 계속 더러워서 주변에 구프를 계속 묻히고 있으니까 그냥 씻기고 옵시다. 귀찮네요 정말. 귀엽기만 하면 다야? 다야. 귀여운 거 최고. 가자! Let's go! 됐다. 얘는 이름을 뭘로 할까? 넌 아싸로 해, 아싸. 이 집에 지금 너 혼자밖에 없어. 다른 로들은 다른 곳에서 재밌게 놀고 있고 얘 혼자 남았으니까 넌 아싸야. 여기 있어. 잠깐만. 지금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충전 고리도 좀 이제 들고 다니자. 정수장치. 주기적으로 주변의 구프를 제거하는 파동을 방출합니다. 어? 하고 4개 플라스틱이 없어. 모아오자. 미세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구프를 분해한다고 그걸 재활용할 수 있지 못하는 것처럼? 와 여기 진짜 더럽다. 여기에 하나 이거 설치해볼까? 이거? 이렇게? 보조물 배치하고. 설치가 좀 오래 걸리네. 맞지? 와! 분해! 우와! 아니 너무 좋은데? 조각 청소기가 가득 찼어요. 홈코브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봇에 내용물을 모두 넣어서 계속 미세 플라스틱을 수집하도록 하세요. 아 재활용할 수 있네? 일단은 얘 씻겨주자. 이것도 그럼 재활용이 된단 얘기잖아, 그렇지? 우와 설치 오래 걸려. 씻으렴. 나이스. 분해해서 가져가. 오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꽤 괜찮은데?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지? 홀로 배지. 지금 기록할게요. 홀로 배지. 테슬라 울프 키슈너. 아 그러니까 제가 악당인 거죠? 어 그런가? 아니야 임마. 아 맞나? 에? 아니야 얘네 연구원들이야. 왜 생긴 걸로만 판단해? 속상하게. 그렇게 따지면 내가 세계 제일의 악당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 아이는 이름을 뭐로 지을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애들 다 다시 모아가지고 이름을 완전 처음부터 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 선임, 후임, 막내 막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약간 개판이 났는데. 다 모으자. 애들 다 집합시켜. 못 들었어? 집합시키라고. 넌 이제부터 집합이야. 이래서? 여기 있어. 아 여기 너무 더럽대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 비우고 옵시다. 어떻게 비우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 미세 플라스틱 넣기. 이야 많이도 들어간다 진짜. 에? 와 대박. 너무 좋은데? 좋아 이제 레이저 효율화 모듈. 어? 미세 플라스틱 최대 용량 모듈. 미세 플라스틱이 더 굶주려 있습니다. 조각 청소기가 이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품총의 레이저가 이제 물질을 더 빨리 파괴합니다. 하 이런 젠장 너무 재밌어. 어? 야 미세 플라스틱 안으로 들어가면 지지직거리면서 다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거 봐. 그금도 약간 술 마신 것처럼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레이저가 더 강력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분해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저분 볼게. 똑같은데? 뭐지? 아 이게 빨라졌네. 구프를 벗겨내는 속도가 배로 빨라졌네요. 아 난 분해한다는 게 저런 상자 분해하는 얘긴 줄 알았는데 이 구프 벗겨지는 게 엄청 빨라졌네. 좋다 좋다. 아니 여기 로드를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얘가 일단 설치가 더 빠르잖아. 얘도 효능이 있지 않을까? 기다려보자. 아, 너 치워. 아, 일단 산소 채워. 좋아. 이게 지금 게임이 막 엄청 하드하고 좀 불편하고 그러지가 않아. 그냥 다 기분 좋아. 진짜 기분 좋으라고 만든 게임이야. 그야말로 힐링 게임. 로드를 쓰다듬기는 빈손으로 E를 꾹 누르면 된대요. 이리와. 아, 귀여워! 어떡해! 내가 손을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얘가 내 손을 빤히 보더니 쓱! 아, 어떡해! 미쳤나봐 진짜 이 게임. 와,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이 게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 왜 자꾸 이거 보고 탈모 비밀해? 탈모 비밀 맞긴 하다. 지구의 먼지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저 그냥 빔 같은 것만 보이면 눈깔 뒤집혀가지고 탈모 뱀! 이러고 있으니. 내가 탈모 빔 면역이라고? 왜? 내가 왜 탈모 빔 면역이야? 탈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아, 이미 탈모 빔에 맞았기 때문에 면역인 거야? 이런 싸가지. 아, 100%! 제 관찰이 정확하다면 이 바이옴엔 오염물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굉장해요. 좋아. 너 이거 먹을래? 친구야. 얘 이름 뭐였냐? 너 이름 뭐야? 너 왜 이름 안 바꿨어? 넌 이제 많이 먹을 거니까 먹보러 가자.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개 천천히 먹네. 이제 목표가 뭐지? 로들 장난감 제작하기. 와, 여기가 다시 조금 더러워졌는데? 일단 주변 둘러보면서 파밍할 수 있는 거 합시다. 뭐야, 다 먹었어? 많이 안 먹네. 제 이름 바꿔야겠다. 소식가로. 소식이. 얼룩덜룩만이라고 불리는 곳이 다음 목적지예요. 개멀리 있네. 그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수트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내가 수트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버렸구나. 수면 위로 올라가도 안 차나요? 아, 생각해보니까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걸 안 해봤네. 우리 해볼까? 나 조금 무서워. 어? 수면 위가 보여! 아야, 이 경계는 당신이 겁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표시해줘요. 그리 넓지 않으니 어서 지정된 장소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까비. 아, 너무 귀엽지 않아?